아멘.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하늘로부터 임한 능력과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능력을 어떻게 주셨는가라는 우리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번 주 강단에 말씀의 개연화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남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정도로의 그런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전인적 치유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현장 제자화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권위,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8절도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현장 가운데서 마음껏 자랑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현장 살리는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권위,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참으로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권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선교사로 처음 파송을 받자마자 무당에게 걸려 있는 그 지역과 총독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은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점수라는 그런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냅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에베소, 두란노에서 전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체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이 권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능력과 권세는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의 개인화 이루어질 것이고 현장의 제자와 그 응답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능력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갖추는 것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권세는 위에서 위임받는 것 이걸 보고 권세, 권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위에서 주는 힘으로 하는 것 이걸 보고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종교는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되죠. 종교는 노력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은혜로 깨닫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권세와 권위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참으로 귀한 신앙인의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워도 불신앙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신앙인의 길, 절대 여정을 걸어가도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 권세에서 완벽하게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도 허락하셨죠. 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빌립보 3장 21절은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이고 우리의 24 가운데 그 이름이 증거될 것입니다. 이 권세를 성도에게, 즉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어떻게 보면 도둑놈 세상, 마귀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도둑이요, 마귀의 심부름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사용하는 모든 곳곳에 그 시간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권세는 십자가와 부활로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이 권세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과 바로 237 복음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의 권세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 권세가 결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사단의 조직이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러한 영향력 있는 절대 제자, 그 응답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 아래 두라입니다. 바로 위임받은 권세 아래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24시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에서 주신 이 권세 아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조차도 이 권세 아래 두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두지를 못하는지, 왜 100% 완벽하게 두지를 못하는지, 그 이유인즉슨 맡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맡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맡김이 안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짊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짊어집니까? 염려를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맡기지 못하면 염려를 지고 살다 보니 늘 힘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일도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즉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무슨 권위,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도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의미의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8절을 보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시게 됩니다.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하찮게 보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결과 58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문제를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기도 가운데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지 않으면 치유와 서밋의 응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귀한 것일수록, 가치 있는 것일수록, 우리가 사랑하는 것일수록 그리스도 권세 아래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놓게 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응답을 누리는 치유의 전환점이 오늘 이 새벽 시간이요, 치유의 지름길이 오늘 새벽 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전환점, 치유의 지름길 가지고 우리가 절대 여정 걸어가는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증거로 신분의 변화와 신분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주신 이유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 재림시까지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늘로부터 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에 쓰임 받는 이 시대의 24 절대제자 언약의 여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